프렌즈팝 112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밑에 쪽에 있는 벽돌을 부셔가면서 계속해서 내려가 주셔야 돼요. 어차피 특수 캔디는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밑에 쪽에 있는 벽돌들만 빠르게 제거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클리어가 될 수 있는 스테이지라고 생각해요. 지금처럼 이렇게 마구 터져주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상황이죠. 별다른 매칭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고맙게도 알아서 막 다 터져주니까요. 아직까지는 굉장히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어요. 남아있는 부분이 가장 구석 부분이라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 하나씩 지워나가면 될것 같아요. 오른쪽은 마무리가 됐고요. 어쨌거나 저희가 이미 금메달을 확보했기 때문에 깨기만 하면 되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황금콘을 만들어 주시면 아무래도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죠. 파란색이랑 합쳐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 파란색이 내려오도록 하려고 했지만 쉽게 되지 않네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깰 수 있겠죠. 좀 맵발을 좀 받아줘야 되는 스테이지이기도 한데 일단은 위쪽에서 벽돌을 최대한 빨리 공략을 해야 특수 캔디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. 그런 특수 캔디를 위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